안녕하십니까. 농촌을 지키는 사나이 신입사무관 임성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농촌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체 왜 농촌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농촌은 우리 국토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국민들의 일터이자 쉼터 그리고 삼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앞서 보신 것처럼 농촌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축사, 공장, 태양광 시설의 53만 개 중에서 77%인 41만 개가 농촌에 있고요. 그 중에서 59%가 농촌 마을과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축사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무려 1,482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문제는 왜 발생했을까요? 바로 지금의 국토공간계획 체계가 도시를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국토계획법은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도시지역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규제도 굉장히 촘촘한 반면에 관리지역은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만 보더라도 도시지역은 24,286건인데 반해서 관리지역은 66,149건입니다. 도시지역의 관리지역은 775제곱킬로미터인 반면에 농촌지역은 26,485제곱킬로미터로 무려 34배나 차이가 납니다. 특히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은 112종의 건축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업이나 준주거지역보다 많은 가짓수이고 또 주거 관련 시설, 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그리고 뭐 공장, 창고, 각종 오폐수 처리 시설 같은 산업 관련 시설도 모두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와 산업시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입지 가능한 공장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으로 인한 피해나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계획관리지역은 전 국토의 13%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97%가 농촌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농촌 주거지역의 대부분은 관리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관리지역은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공장이나 축사, 유해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가 힘든 것이 농촌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럼 농촌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바로 농촌 공간 계획법을 제정해서 농촌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농촌 공간 계획법은 농촌 공간 계획과 농촌 특화지구 도입이 주요 내용입니다. 농촌 공간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의 특성을 반영해 수립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중앙정부는 계획에 맞게 농촌 마을을 지원합니다. 농촌 특화지구는 농촌 토지 이용 특성에 맞게 용도별로 구획화해서 농촌 마을의 공장이나 축사가 함부로 자리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을 난개발로부터 지켜내고 또 농촌다운 농촌, 물 좋고 공기 좋은 농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